예, 안녕하십니까. 영부타입니다. 현직 바텐더이며 낙성대 테일 오브 테일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이버펑크 바텐더 액션 VA11 홀 A 발할라에 등장한 칵테일을 재현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 순서인 블루 페어리입니다.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블루 페어리의 레시피입니다. 아델하이드를 4번, 플래너자이드를 1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알콜이며 카모트린을 추가 가능합니다. 블루페어리의 특징은 달콤함, 여성적임, 그리고 부드러움입니다. 바텐더로서 여성적인 술이란 없다고 생각하지만 흔히 말하는 마시기 쉬운 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파란색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진 칵테일은 꽤 많은 편이기에 적게나마 포함되어 있는 자극적인 맛에 재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루페어리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잔은 하이볼 글라스로 정했습니다. 색 역시 이미지를 기반으로 파란색으로 정했습니다. 아델하이드의 단맛을 중점으로 하며 목넘김이 부드러운 소프트 드링크 맛에 가깝습니다. 단맛과 파란색을 동시에 내는 대표적인 재료는 블루 큐라소입니다. 실제로 블루페어리라는 이름의 압생트가 존재하지만 압생트를 주 재료로 사용하면 이 칵테일의 성격과 완전히 멀어지기 때문에 압생트의 향만을 이용해서 레시피상의 소량의 자극적인 맛을 충족시켰습니다. 단맛과 부드러운 목넘김, 압생트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자몽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루페어리란 압생트의 존재도 같이 어필할 수 있다는 점, 최종적으로 현실에서의 블루페어리란 압생트의 향이 가미된 차이나 블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차이나 블루에 압생트의 향을 추가해서 현실에서의 블루페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